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공제를 이제 받기 위해서 2020년도에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하고요. 그리고 기부금 공제 금액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 달라진 세액공제 율이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초과를 한 경우에는 30%, 그리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요, 15%의 공제를 해 주었는데요. 올해 이후부터는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월 공제 기간이 5년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확장이 되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지를 않고 그것을 기부를 희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연말정산 그걸 기부금으로 보아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예, 신청을 하신 경우나 아니면은 실형을 했는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거나 또한 3개월 동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에는요,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되십니다. 기부금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정치자금. 두 번째, 법정 기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그리고 네 번째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지정 기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제금액, 기부금 공제금액을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근데 공제금액을 구할 때 순서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정치자금 기부금, 그 다음에 법정, 우리 사주, 지정 기부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도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정치 자금 기부금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금 기부금은요,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왜 여기서 110을 할까요? 만약에 소득세 100을 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지방소득세 100에 10%에 해당하는 10을 세액공제를 더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 자기가 받아가실 수 있는 110에 해당하는 100, 해당하는 그 10만원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10만원을 초과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한도가 1000만원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경우에는요, 그대로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초과인 경우에는 25%로 그 이율이 다른 법정이나 지정 기부금보다는 좀 약간 불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한도가 있는데요. 한도는 정치자금하고 법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조건 100%는 아닙니다. 여기에도요,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시죠? 이 기준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저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네, 총급여를 받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요, 이 기준소득 금액이 이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서의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범위 내에 금액에 대해서만 예, 아무리 많이 정치자금 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도가 되십니다. 총급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공제 금액을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근로소득 금액은 이제 4,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100% 다 정치자금 기부, 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대상 금액이 기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요, 내가 기부를 어디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법정으로 분류가 되고 또는 지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기간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정기부금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요. 뭐 천지지변의 뭐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이라든지, 이렇게 국방헌금, 국군장병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한도는 제가 이 순서가 한도를 계산을 할때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그대로 기준소득 금액 4천만 원을 한도로 했는데, 두 번째 법정 기부금하고 정치자금 기부금의 한도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이 중간에 이런 말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 기부금을 계산을 할 때는요, 기준소득 금액 4천만 원에서 위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을 차감한 그 금액의 100%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4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3,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자기가 지급한 법정 기부금의 10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은 이것보다 조금 더 유리해진 2020년부터 바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조건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에 지출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거든요. 30%를 공제를 해주고요. 자기 윗단계에서 차감이 된 기준소득금액 4천만 원에서요, 정치자금 기부금 인정받은 그 금액, 그리고 법정 기부금 금액을 차감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우리 사주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정 기부금. 가장 많은 것이 이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정 기부금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종교단체, 그리고 종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부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0%, 그리고 종교회 예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2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제 한도를 구할 때는 기준소득 금액 4천만 원에서 위에서 인정받은 기부금 금액, 순차적으로 정치, 법정, 우리 사주 기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 기부금이 아예 없고 종교외 금액만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10%, 20% 나누지 아니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 기부금 공제 유의사항입니다. 정치자금하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요, 본인 명의로 지급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월되는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뭐 소득 요건이라든지 뭐 나이 요건이 변동이 돼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변동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10년 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
사실 이게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의 기간에서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중에서 기부 장려금 단체의 기부 한 장려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겠다. 그 기부금 공제 받는 그 금액마저도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금액은 공제 대상 기부 금액에서 제외해서 공제를 받게 되십니다. 네, 이상으로써 네, 오늘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